이런 식으로 서랍장 있고 옷장도 있고. 안녕하세요, 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어즈 가구 배치를 할 거고요. 이거를 따로 다루는 이유는 가구를 바로 룸에다 넣으면 룸이 지금 워크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스크립트들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룸을 생성하기도 전에 여기 워크스페이스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미리 실행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가구 여기다 배치할게요 라고 표시해주는 파트만 넣고요, 가구는 따로 어딘가에 보관했다가 매번 룸을 생성할 때 그 파트 위에다가 가구를 배치해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구들을 준비해 주세요. 서랍장 만들기랑 옷장 만들기 영상에서 많이 다뤘었고요. 여기다가 주의사항 몇 가지만 더 드리자면, 일단은 이것들 있잖아요, 모델 가가지고 피벗 편집에 재설정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끔씩 피벗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가구가 여기를 기준으로 텔레포트가 돼가지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설정을 해서 정중앙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가구 이름들은 모두 달라야 됩니다. 제가 영상 올릴 때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드로워즈라고 이런 식으로 구분되게끔 바꿔두세요. 서랍장은 드로워즈, 옷장은 클로젯,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준비 끝났습니다. 서버 스토리지에 폴더 하나 추가해서 퍼니처즈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F 대문자 끝에 S 붙습니다. 그리고 이 가구 두 개를, 가구가 몇 개든 여기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는 가구 배치 모듈을 가져올게요. 도어즈 가구 모듈을 가져옵니다. 제가 올려둔 게 여기 있어요. 이거를 스크립트 안에 똑같이 넣습니다. 다른 모듈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모듈을 불러왔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로컬, 자 퍼니처 모듈이죠. 이번에는 퍼니처 모듈은 방금 전에 얘 이름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었어요. require script.furniture 모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총 써줄 줄은 네 줄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썼고요. 두 번째 줄은 퍼니처 모듈에다가 create furniture position part, 이게 가구 배치용 파트를 생성해주는 함수입니다. 이거를 이따가 실행해가지고 가구 배치용 파트들을 가져와 줄 거예요. 지금은 워크스페이스에 생성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뭐 다른 곳에 생성되게끔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워둬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 가구 배치용 파트를 룸 안에 배치했다면 간단합니다. 새 룸이 생성되었을 때 도어즈 모듈에서는 문을 추가하면 퍼니처 모듈에서는 가구를 추가합니다. add furnitures. 그 다음에 똑같이 룸1 넣어주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next room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총 4줄을 써주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요, 실행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 파트들이 생성되는 게 보일 거예요. 모두 다 퍼니처 포지션 파트 폴더 안에 들어있고 이 두 가지가 가구 배치용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복사해가지고 중지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복사해가지고 뭐 원하는 곳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이런 곳에 대충 배치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배치해주고 회전시켜가지고 배치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 어디가 앞이냐면요, 처음에 서버 스토리지에 넣은 가구들 있잖아요, 이 가구들이 바라보던 방향이 곧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앞쪽인 거죠. 이렇게 가구 배치가 끝났고 서랍장 붙여주고 이쪽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요, 룸 안에 넣어줘야 기능합니다. 지금 룸 밖에 있잖아요. 얘가 룸 3이에요. 그래서 룸 3 안에 이렇게 다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룸 3이 좀 자주 생성되게 테스트용으로 확률을 잠시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서랍장 있고 옷장도 있고 또 다른 방도 가보면 이렇게 또 다른 방에도 서랍장이랑 옷장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열쇠를 넣었잖아요. 아이템 추가 모듈은 나중에 찍어 드릴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냥 여기 폴더 꺼내보면 서랍장 안에 미리 넣어놨어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제가 통째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열쇠가 있는 상태로 스폰되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열쇠는 신경 쓰지 말고 서랍장이랑 옷장이 배치되는 것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만이 있으면 서랍장이나 옷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것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무 모델이나 추가하고 파트 추가하고 여기 아라는 가구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가구가 만들어졌어요. 파트 앵커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면은 실행하면요,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좀 먼 곳에 됐네요. 하지만 아라는 가구에 가구 배치용 파트도 생성이 되었고요. 이거 복사해가지고 만약 여기 안에 붙여 넣으면요, 이렇게 배치해 볼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이 아라는 가구도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구는 얼마든지 추가해도 됩니다. 이름만 안 겹치면 되고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고정 몹 스폰도 가능할지도. 왜냐하면 그것도 일단은 모델이니까. 근데 몬스터도 제가 나중에 언젠가 따로 다뤄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가구 배치용 모드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